아버지가 2022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한 달 전에 뼈드락지가 났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골프공 크기가 많아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 약사이고요. 제가 2021년에 11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냈고 이번 2023년 1월에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또 쓰게 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작가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저 어떻게 네. 살고 계신가요? 근황 좀. 아, 근황이 네. 요즘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저의 책이 알려져서 굉장히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바쁘고 저한테 상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래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제가 연락을 빨리빨리 못 받아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두 번째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은 이제 아버지의 그 암 이제 극복기죠? 네. 네.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진단 당시 상황 어땠나요? 아버지가 2022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이제 서서히 체중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 5kg가 빠지고 머리 뒤에 한 달 전에 뼈드락지가 났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골프공 크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피부과를 가서 항생제를 복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병원 피부과를 가게 된 거고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아, 원발암은 폐암이다. 이게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암 진단을 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는 이제 제가 유방암을 알았기 때문에 네. 식이요법을 완전히 돌입을 했죠. 제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우유, 유제품, 고기류, 밀가루, 식용유, 설탕을 일단 금지하고 또 제가 항상 쓰는 6가지, 8가지 야채를 찌거나 또 생으로 갈아서 먹는 식이요법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죠. 지금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선생님 만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검사를 한 환자시라면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냥 결과 뭐 아니겠지 뭐 암이 아니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조직검사를 일단 해서 상처를 냈잖아요. 복구하면서 네. 이 암세포 잔존 암세포들이 복구하면서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도 이제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좀 즐겨 드셨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흡연을 한 60년 하셨고 뭐 술도 가끔 드셨고 네. 간식을 좀 많이 드셨죠. 믹스커피 많이 하셔서 한 3, 4잔 항상 드셨고 뭐 빵, 떡 이런 거 좋아하셨고 과자도 드셨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드셨는데 이런 습관들이 있었고 일단 흡연으로 인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을 좀 먹지 말라고 제안하셨어요? 일단 고기류. 힘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소고기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안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 문제예요. 포화 지방산은 우리의 그 세포막을 좀 굳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세포막에는 인지질층이라고 해서 그 기름층이 있는데 그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튜브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포화 지방산은 이거를 둥둥 떠 있지 못하게 딱 굳어버리게 하거든요. 네. 세포막이 그 세포의 뇌에 해당이 돼요. 뇌가 좀 영민해야 모든 신호나 영양소나 이 전달을 잘 받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게 지금 암 환자의 세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뭐 기력을 준다고 고기를 먹으면 이 포화 지방산 때문에 더 세포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시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고기와 우유인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시기 말고도 이제 할 일을 두 가지 규정하셨다고 어떤 거 두 가지를 규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보호자들이 또 뭐 아내나 이렇게 보호자가 준비해주는 항암 시기 식단을 네. 받아들여라. 이거 먹는 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네. 대신해줄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 거. 흡연도 결단하고 끊어야죠. 살려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 보충제 천연물들을 네. 이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먹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달라.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살기 위해선 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 분명히 3개월 내에 암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목표를 제시했을 때 또 그대로 하셨을 때 정말로 3개월 한 달 반 만에 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암 경과의 상황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처음에는 이제 폐암 원발에 왼쪽에 7cm. 오른쪽에 한 3.5 거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네. 막 꽉 차 있어요 암으로 아래쪽이 암으로 하얗게 차 있어요 네. 간에도 2.5 그러니까 가까운 장기로 이제 항상 가까운 장기로 전이가 돼요 네. 갈비뼈 우측 갈비뼈 위쪽으로 복강에도 이렇게 피부로 겉으로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전이암이 컸어요 그것도 한 골프공만 했고 네. 머리 뒤에도 골프공만 한 게 그 두 가지가 없었다면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가 소리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숨 쉬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말기암은 갑자기 진행이 확 커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체중이 5kg에서 10kg가 그냥 이유 없이 빠져요. 그럴 때는 암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혀가 새카맸어요. 혀가 네. 백태도 있고 뭐 황태도 있고 빨간 혀도 있고 그런데 네. 까만색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혀가 까매질 정도로 혈액이나 영양소가 혀에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그 혈액과 영양소는 다 어디로 갔느냐? 암으로 가는 거예요. 암이 다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혀가 새카맸어요. 그래서 정말 4월에 혀를 봤을 때 좀 절망적이었죠. 저런 혀를 보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겠다라고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보충제와 천연물과 식이요법 또 항암제를 맞았을 때 15일 만에 혀가 황태로 변하고 그다음 정상 한 달 만에 혀가 일단 딱 정상이 됐다는 건 네. 이제 영양 성분이 정상 세포로 정상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5월 초부터 항암을 해서 6월 말에 CT를 찍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와 진짜로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초부터 이 말기암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아빠는 나을 것입니다. 제 1장에는 아빠가 어떻게 나았는지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고를 11월 말에 할 건데 네. 늦어도 12월 초까지 아빠는 의미 있는 CT 결과를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말 말한 대로 저는 11월 말에 탈고를 했고 12월 7일 날 아버지의 11월 말 CT 결과가 나왔어요. 전이암이 다 줄었죠. 와. 그리고 원발에도 우측은 없어졌고요. 왼쪽에 위그레스라고 해서 퇴축 상태로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2cm 정도 지금도 아마 더 줄어들었겠죠. 4월에 이제 CT를 또 찍을 거예요. 4개월 네네. 만에. 아 근데 지금 컨디션상으로는 너무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이세요. 세 가지 항암제를 6번 맞았는데 네. 이제 9월 말에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면역 항암제는 적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오류가 나면 나를 적으로 인식을 하는 네. 그런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언제 날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가볍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신 부종이 났죠. 다 부어올라서 슈렉처럼 변했어요. 귀도 붓고 코도 붓고 뭐 전신 발진에 몸무게가 네. 3kg가 찔 정도의 부종이 왔어요. 만약에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기도가 부었다면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으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다음에 또 만약에 항암제 쓰잖아요. 그럼 네.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해서 네. 고진행성 종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50% 이상의 속도로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제를 썼는데 더 이상 줄지 않고 암이 는다, 커진다 이러면 이거는 뇌성과 부작용으로 보시고 항암제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냥 항암제가 막고 있는다고 해서 암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9월 달에 항암을 중단을 선택을 하는데 네. 저희 가족이 다 가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네. 선생님 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저는, 역사니까 가능하죠. 네, 네.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가 논문 준비를 해서 다 가서 선생님이 계속 맞으라고 하면 이거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 난 건데 날씨 달 텐데 어떻게 더 맞으라고 합니다. 하면서 전 따지려고 그랬는데 결정하라 그래서 저는 그럼 안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중단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10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다음부터는 어떤 병원에 치료받지 않고 10월, 11월 두 달을 지냈고 12월 초에 사라진 거예요.